당신이 여기 어디라고 들어와? 여기 어디라고 들어와? 어디라고 들어와? 조용하십시오! 이진수는 사퇴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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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용단을 기억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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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개인적으로 2008년 MBC 노동조합 집행부 출신으로서 오늘 이진숙 씨에 대한 인사청문회 자체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. 방송통신위원회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사람도 아니거니와 2008년부터 MBC 사찰 프로그램에 대한 방치, 세월호 오보 사태, 세월호 유적 폄훼, 그 밖에도 MBC를 민영화하려고 했던 모의를 진행했던 사람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를 맡을 자격이 없습니다. 이진숙은 사퇴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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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러 왔습니까, 여기를? 김재석 씨! 뭔 사과할 생각이 없어요. 여기는 나가세요. 이분들을 감싸서 뒤로 돌리는 거예요. 챙겨 먹으려고 왔어요, 여기를! 이진숙! 당신이 여기 어디라고 들어와? 여기 어디라고 들어와? 어디라고 들어와? 사과하십시오! 당신은 단 하루도 방통위원장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. 즉각 사퇴하십시오. 최소한 MBC 구성원들에게 사과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?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사과 한마디 해야 되지 않습니까? 무슨 자격으로 방통위원장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? 무슨 청문회를 하겠다는 겁니까? 염치가 없습니까 정말? 후보자 이진숙. 저기요, 이진숙 내정자 인사하시죠. 제가 인사하려고 했는데 인사를 안 하고 돌아셔서 가시니까 벌쯤 하잖아요. 저하고 싸우려고 하시면 인사하겠습니다. 악수도 할까요?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.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. 가세요.